몸을 졸이려고? 네네, 졸임하려고. 졸임, 예, 예. 바짝 졸이려고. 이제 고기 분량을 봐야 돼. 어휴, 하나 이제 일 잘하네. 하나야, 유물천도 같다냐? 네? 제가 타는데요. 물 끓이고 있어요. 내일 아침 돼야지 먹을 수 있겠구만, 딱 봄이. 아이, 꼭 말해 그렇게 이쁘게 해야지. 하나야, 부탁해, 이래야지. 내일 아침이 돼야 먹을 수 있겠구만. 참나, 왜 저러시는지 몰라. 혜정아. 응. 주고 패듯이 패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속삭일 때 이거 북어 치는 거 알지? 아, 무섭다, 무서워. 우와, 도미 진짜 좋다. 통으로 하면 모양은 좋은데 양념이 스며들려면 한참 걸려. 이렇게 큰 생선은 이제 저기 양념이 다 배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무 익는 동안 소금을 메꿔집을 해가지고 간을 조금 배게 하면. 자, 이 정도 분량이면 고춧가루 5개. 그다음에 제가 가져온 집된장 이거를 3스푼. 이거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단맛을 얘가 설탕 단맛하고 좀 틀리니까. 그다음에 멸치 갈은 거. 그다음에 집간장. 스테비아 2스푼, 주장 4개 반, 식초, 참기름 좀 넣겠습니다.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니까 2숟갈만 넣을게요. 약간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맛술을 넣겠습니다. 나 떨리네. 왜냐면 김수미 선배님이 워낙 대가니까 옆에서 아니야, 보고 있으니까. 아니야, 너 잘해. 얘 지난번에 네가 한 나물 얼마나 맛있냐. 선생님 신혼 때 처음에 음식 막 하실 때도 긴장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나 신혼 때는 네. 열무김치를 한번 담아봤어. 네.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칭찬하셔갖고 잘한다 잘한다 맛있다 하니까 자꾸 한 거야. 아.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자꾸 하고 싶어. 맞아. 맛없다 그러면 네. 못하는 기가 죽어서 못하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네가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교수 되는데 언제 해봤겠어.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 불고기 설탕 조금 넣고, 후추 조금 넣고, 진간장 좀 넣고. 우와, 맛있겠다. 백일섭 선배님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낮에 고기 잡수고 또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맛없어. 냄새가 좋다. 이쁘네요, 음식이. 맛있겠다. 식탁에 저 블루스탑 가운데다. 야,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미안하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구나.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이쪽으로 놓은 것 같아. 이래서 저기다 버려도 되나? 내가 봐도 정말 미안하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구나. 이거 없앨까?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이쪽으로 놓은 것 같아. 음식을 조금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타박하고.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다. 별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 많은 놈들이 꼭 있구나.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말이 많아요, 좌우지간. 거기 누가 지나가다가 아주 개가 잘생겼어요. 야 이거 맛있겠다. 그런데 막 울고 따라가려고. 어, 왜 나서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 안 봤어야 되는데 멍멍하고 우니까 아 비켜? 예 죄송합니다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고 나서 아 내가 사람보다도 낫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가 여기 앉을게. 맛있겠다. 대목표 대목표 불고기를 먹네. 쌈장에다가 자 여기다 냄비채 올려. 너 저건 뭐대? 저 돔. 응? 돔 저도. 이 음식 규모가 함부로 못 먹는 음식이야. 아, 그럼. 불고기에 굴비에 돔 조림에. 지금 이러고 앉았으니까 내 한갑 딴 될 것 같아. 어? 우리 그 김수미 대모를 위해서. 그래. 이거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 언니. 네. 야. 야, 도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 한번 감히 맛은 김수미표 음식은 맛을 것도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솜씨니까 굉장히 영광이에요. 난 이렇게까지 오면서 그냥 옛날 얼굴도 좀 보지 하고 왔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나는 맨날 혼술 먹잖아. 혼밥 혼술.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대접받아, 여의상. 그쵸? 최고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을 전혀 안 했어. 그랬지. 네, 저희가 하나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그래? 저희가 오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큰 절을 한번 들었어야 되네. 아. 아니야. 조금 지났지 마세요, 복 말이야.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음식 맛있었어? 얘네들 틈새를 잘 노렸구만. 아까는 점수가 조금 그랬거든. 근데 지금 절 받으면서 그냥 점프가 된 거야. 올라가서 훌륭했다고. 점심도 엄청 맛있었지. 너희들이 조금 전에 절한 게 큰 약발 받은 거야. 내가 이제 이 집의 반찬을 내가 맡을게. 하나 하지 마. 내가 하고 혜정이는 우리 집 반찬하고 얘 안 쓸어 죽겠어. 아니 그래도 놔둬. 하게 놔둬. 아니야 해. 네네네 네, 그럴게요. 오늘 정말 아니었어 그. 아 오빠 닭게장은 아무나 끓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밥이 아주 예술이야. 밥이 어떻게 됐어. 하여튼 뭐 임플란트가 빠질 뻔했으니까. 됐어. 너 근데 물이 좀 죽었대. 근데 오늘 대인 씨도 오늘 신랄하게 좀 얘기는 했어. 뭐라 그랬어?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그랬어. 짧게, 야 정말 맛없다. 그랬어.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얘가 애간장이 탔겠어. 그럼. 아니 맛있어. 그때는 그냥 농담하느라 어제 맛있었어. 네, 맛있었대. 나는 손님 오시는지도 몰랐어. 몰랐지. 이게 모르지 뭐 항상 모르지 뭐. 소위 말하자면 역작들이 다 있는 거고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면 아들과 딸이야. 아 아들과 딸. 그때는 아버지였나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
김희애 최수중이 아버지 부인 없었나? 시청률도 엄청 올랐을 걸 그때. 아이고 많이 올랐. 그렇지. 그때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61% 이상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시청률이지 뭐. 에. 제가 아들과 딸에 저도 출연했었어요. 어 정말? 뭘로? 그래. 이제 맞아. 이렇게 그저 수봉이 형이 장수봉 감독 그 친구 김이 다니는 공장장인데 뭐 연기를 될 수도 있다. 어 주인공 김희애 공장장? 그 김희애를 딱 뭐 이렇게 음흉한 뭐 미소를 접어라 이거야. 쓱 보고 너 대학생이지? 돈을 벌어서 대학생이 되고 싶긴 해요. 좀 부드럽게 굴면 여러 가지가 좀 부드러울 거 아닌가? 반숙들은 시키잖아. 이건 연결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 그게 안 나와 그 다음부터.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요. 아 계속 연결될 줄 알았구나 선배님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시가 저 희애가 뭐 딴 데로 옮겼는데 그 네가 그 공장장이 그거 따라가나? 아이고 그 말도 돼. 아 그 최고의 시청률이었는데 야. 근데 저 왜냐면 그 전에도 일섭 형하고 영화 쪽으로 일본 가 있었거든. 근데 형님이 언론, 어? 매스컴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야, 어디 카바레 나이트 클럽, 그 백일섭, 어? 그 양반 뭐 다 날렸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 같은 뭐 숙소 쓰면서 이제 뭐 그냥 아이쇼핑 나가니까,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마음대로 형 나가시죠. 뭐. 갔다 왔는데, 아, 대한민국의 대스타가 야, 일섭 형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래 이제 일본에서 영화 찍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딱 아들과 딸 거기 나온대. 와. 그 드라마가 이제 대박이 난 거지. 그게 대박 나서. 그렇죠. 재미 원컨 재밌었어요. 네. 그래, 다 돈도 다 갚고 어? 다시 다 뭐 성공하셨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거지. 아. 어머. 우리가 그러잖아. 대박 난다는 건 상상을 못해. 다 그렇지. 우리 전원일기도 그랬어. 시작할 때 이거 몇 개월이면 끝나지. 길어야. 근데 누가 22년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자기 복이야. 근데 그게 막 우연히 와.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럼. 우연히. 딱 그 장면인데 대본에 아버지 술 한 잔 드시고 노래하고 들어오신다. 그거야. 아하, 지문에. 아, 근데 그거 홍도야라 했었구나. 그것도 헐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한 씬이었다. 아. 아버지 들어오신다. 노래 부르면. 이제 막걸리를 이제 거기서 막걸리 이제 한 마리 먹었을 거야. 그러면 오줌 싸고 있는 걸 담벼락에다 지금은 안 되잖아. 그때는 됐어. 그렇죠. 옛날에. 코나에 담벼락에 딱 오줌 싸고 털고 딱 돌아서 나도 모르게 아글씨 그 그냥. 아글씨가 돼서 나왔구나. 아글씨.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맨이 카메라 감독이 웃어가지고 이런 놈을 잡으러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온 거야. 예측도 못해. 예. 홍보야 웃지 마라. 아 글쎄 오빠가 있다. 다. 아저씨.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내가 그러니까, 내놓고? 아니. 안전자리에서. 내놓고 털? 터는 거는 다른 사람이 털더라도. 아니 근데 남자들을 왜 오줌 누고 털어? 별 얘기 다 하는구나. 그 잔여라는 게 또 있잖아. 아. 말하자면 볼 일 다 봐도 뭐가 조금 남아있는 듯할 때.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야죠. 나이 먹으면 많이 털어. 태어날 때부터 털어요.
털고 나서 털고 나고 하는 노래야. 딱 돌아왔으면 아가씨 홍도야.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조금 더 시원하다 그거지. 아 털고 털고 홀가분하다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는 오늘 또 감회가 서로 새로운 게 내가 24살에 영화 화순이 주연 맡을 때 애인 역할 해갖고 그래. 나 그때 추록 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 굉장히 잘해주셨어. 내가 막 NG 많이 내고 영화가 처음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NG 내고 그러면 내가 무안할까 봐 잘했어.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이쁜 곳이 나왔다냐. 그리고 잘해주셨는데 난 아까 딱 보고 뭐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러니까 약간 친정 오라버니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렇지. 어머 그러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그때 결혼들 다 전 아니야? 결혼 전이야. 썸은 없었어? 아니 감히 생각도 못했지. 전혀? 그거 하고 얼마 안 했다 시집 갔잖아. 안 그래? 근데 참 이렇게 옛 벌써 50년 전에 같이 그럼. 일을 했던 분 오늘 만나니까 왜 안 그래? 야 그래. 더 이제 어디 아프지 말고요. 그럼 더 건강하세요. 오래 봐야죠. 아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기 해보긴 나 또 처음이네. 생일 이랬어. 아침에 오늘 회포 부르셨죠? 오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마스크하고 자야 돼요. 여기 마사지 좀 해주고 이불.